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3급의 11번째 과, 11과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11과에서는 문형, 은걸요를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을지 고민이다 라는 문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선물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준비가 돼 있죠? 좋아요. 자, 그럼 지영 씨와 수원 씨 그리고 페이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을 듣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작죠? 작기는요. 생각보다 크고 좋은걸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직접 그린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지 미처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집이 하도 허전해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무슨 선물을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이에요. 정성이 담긴 선물 정말 고마워요. 이 그림은 여기에 걸어놓을게요. 그런데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출출하죠?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은걸요라는 문형입니다. 자, 여러분, 은걸요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반박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아닌데요 라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은걸요는 상대방의 말에 가볍게 반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먼저 볼게요.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라고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 그래요? 저는 더운 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더운 걸요 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저는 춥지 않아요. 저는 더워요 라는 말. 가가 춥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가볍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대화도 볼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후에 떡볶이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죠. 나가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걸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가가 나에게 같이 떡볶이, 매운 음식이죠, 여러분. 이 떡볶이를 먹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안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는걸요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문장 안에서 은걸요나 는걸요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에 아니라고 가볍게 반박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걸요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자, 여기 배부른 걸요라는 부분과 늦은 걸요라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된 이 단어들은 배부르다, 그리고 늦다, 모두 다 AB예요, DB예요. 맞아요, 여러분. 늦다와 배부르다는 모두 형용사, DB이죠. 그럼 은걸요라는 이 문형에서 앞에 형용사 DB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부르다와 같이 받침이 없는 DB의 경우에는 니은 걸요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늦다처럼 받침이 있는 DB의 경우에는 은걸요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가나 첫 번째 대화를 볼 거예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 좀 더 드세요. 이것 좀 더 드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음식을 더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나가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배부른 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볍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안 먹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그 아래의 예문도 같이 볼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이러다가 수업에 늦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 대답을 해요. 이미 늦은 걸요. 자, 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서둘러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말했는데 가가 우리 늦었어요. 안 늦은 것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늦은 걸요 라고 가벼운 반박을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 은걸요 문장 안에서 DB일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른 형태를 또 공부해 볼게요. 자, 두 개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대화에서 부르는 걸요 라는 형태가 보이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먹는 걸요 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형용사는 어떻게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부르다 라는 단어와 먹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르다와 먹다,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맞아요. 부르다와 먹다는 모두 다 동사, AB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르다와 먹다, AB.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침이 있는 AB죠. 먹다는 받침이 있고요. 부르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AB일 때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부터 봅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라고 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방에 가자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 노래를 못 부르는 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노래방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가볍게 반박한 표현이죠. 그래서 부르는 걸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 는 걸요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받침이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가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음식이 매워서 입에 잘 안 맞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가 아니요, 잘 먹는 걸요? 라고 아니에요, 입에 안 맞죠?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맞다는 거죠.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잘 먹는 걸요 라고 해서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가벼운 반박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받침이 없는 경우 는 걸요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받침이 있는 AB의 경우에도 위에 있는 형태와 똑같이 는 걸요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개의 대화가 있습니다. 위에는 공부한 걸요 라는 형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쉬웠는 걸요 라는 형태가 보여요. 자, 그럼 공부하다 AB이고 쉽다 DB죠. 그런데 잘 보면 두 대화의 시제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가가 나에게 했어요. 그 칭찬을 듣고 나가 대답을 해요. 3년이나 공부했어요. 어머, 잘하지 않아요. 3년이나 공부했어요. 조금 공부한 게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가볍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현재가 아닌 과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일 때 또 아래 대화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라고 시험을 과거에 본 거죠. 지금 시험이 끝난 후에 나누는 대화니까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나와서 쉬웠는 걸류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에 있는 대화에서 반박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 있는 대화에서도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은걸요라는 문형은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벼운 반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니은걸요, 만약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은걸요의 형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at, at, 연는걸요의 형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일 때는 위의 형태와 아래의 형태 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은걸요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한 은걸요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부터 볼게요.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유형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오늘 날씨가 좀 춥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반박하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보이는 어제보다 따뜻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은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보다 따뜻한 걸요라고 DV니까 은걸요, 니은걸요의 형태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춥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춥지 않아요. 저는 따뜻해요. 라고 이렇게 가벼운 반박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두 번째, 어디인지 모르지만 뭐 대공원, 동물원 아니면 박물관 같은 들어가는, 입장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에 보면 입장권이란 단어가 있어요. 입장권은 입장할 때 필요한 표를 입장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면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 성인이라고 해요. 그럼 가가 성인 입장권은 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인 입장권은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을 내야 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가 저 성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 학생이에요. 성인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라는 가벼운 반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학생인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학생은 noun이죠. 명사일 경우, 이렇게 noun일 경우에는 인걸요의 형태를 만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인걸요라고 가의 말에 가볍게 반박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도 볼게요. 지영씨, 이 옷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영씨, 이 옷은 어때요? 그런데 나가 예쁘지만 비슷한 옷이 있다. 자, 이 옷은 어때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는 게 어때요?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 예쁘지만 비슷한 옷이, 그렇죠, 여러분. 있는 걸요의 형태로 바꾸면 되지요. 있다는 DV이지만 있다, 없다의 형태는 AV처럼 활용이 되는 DV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DV는 은걸요, 니은걸요로 바뀌어야 하지만 있다라는, 있다가 들어가는 형용사니까 이럴 경우에는 는걸요, AB처럼 모양이 바뀌면 자연스럽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대화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만든 거라 별로 맛이 없죠? 음식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거라 별로 맛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맛이 없죠? 이것이 아니에요.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걸요, 는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 솜씨가 좋다라는 표현을 은걸요, 는걸요를 바꾸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요리 솜씨가 좋은 걸요 라고 해서 가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볍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 볼게요. 유학생활이 많이 힘들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유학생활이 많이 힘들지요? 나가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다. 가가 나에게 힘들다, 힘들어요, 힘들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라는 가벼운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은걸요를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은 걸요? 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도 은걸요를 사용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연습할 연습은 화면에 보이는 나의 생각. 지금 가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은 가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말을 만들어 봐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생각에 맞게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1번. 이 시장은 물건 값이 비싼 것 같아요. 물건 값이 비싸네요. 비싸요. 비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생각은 여기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은 더 비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의 생각, 백화점은 더 비싸다 라는 의미에 맞게 대화를 완성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백화점에 가면 더 비싼 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비싸다는 DB예요. 받침이 없는 DB, 그래서 니은 걸요가 된 거죠. 잘했어요. 두 번째 것 볼게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까요? 나가 가방을 들고 가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 모습을 가가 보고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방 보기보다 가벼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무거워 보인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라고 가볍게 반박을 해야겠지요. 보기보다 가볍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대화가 자연스러울까요? 맞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보기보다 가벼운 걸요, 무겁지 않은 걸요의 형태로 바꾸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도 볼게요.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갈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가 나에게.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주말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그래서 가가 나에게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놀러 갈 수 없다고 가벼운 반박, 가벼운 안 된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답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걸요로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대화도 같이 볼게요. 제가 커피를 사올게요. 무슨 커피로 사올까요? 가가 나를 위해서 커피를 사오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볼까요? 커피를 안 마신다.
나, 이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면 가에 대해서 가벼운 반박, 가벼운 부정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걸요. 마시다는 AB니까 는 걸요의 형태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걸요. 가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하지만의 의미로 미안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앞에 사용했네요. 미안하지만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보세요, 줄리앙 씨 같이 농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같이 농구를 하자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 줄리앙이에요. 줄리앙의 생각은 어제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자, 여러분, 어제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같이 농구할까요? 같이 농구해요? 라는 이 의미에 못해요. 아니에요. 농구를 할 수 없어요. 라는 가벼운 반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다쳤다. 과거의 형태네요. 바꿔볼까요? 어제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친 걸요. 자, 니은 걸요의 형태 과거일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친 걸요 라고 바꾸어 봤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은 걸요를 사용해서 나의 생각에 맞게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은 걸요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마지막 연습은 가와 나의 대화를 선생님이 자 이걸 사용해서 바꾸세요 라는 예문 아니면 표현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를 보고 내용에 맞게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연습부터 한번 볼게요. 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 머리의 모양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 가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나우카 씨한테 잘 어울리는 걸요? 나우카 씨한테 괜찮은 걸요? 예쁜 걸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이 보기로 나우카 씨한테 잘 어울리는 걸요 라는 답안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이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지요? 아니요. 자, 한국 사람이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빈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걸요. 아니요. 외국인인 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리사 씨, 오늘 바쁘면 영화는 다음에 볼까요? 아마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 생각에 나가 바빠 보이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바쁘면 영화는 다음에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가 아니에요 라고 시작했어요. 그럼 아니에요 뒤에는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바쁘지 않은 걸요. 가가 나에게 바쁘면 지금 가는 바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쁘다, 바빠요, 그거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바쁘지 않은 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어제 시작한 드라마 봤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자, 드라마가 별로예요. 그럼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좋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는
가가 별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대의 느낌이 드는 언어의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럼 저는 뭐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대화가 완성될까요? 맞아요. 저는 나쁘지 않은걸요. 저는 재미있었는걸요.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대화 볼게요. 제주도는 뭐가 유명한가요? 가 생각에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제주도에 뭐가 유명한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가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그럼 뭐가 유명한가요? 알지요? 라는 그 사람, 가의 말에 아니에요. 알지 않아요. 몰라요 라고 말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모르다의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걸요의 형태를 완성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걸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연습까지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이제 은걸요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잘 말할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자, 11과의 두 번째 문형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은 을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의 문형이에요. 자, 을지 고민이다가 무슨 의미인지 먼저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을지 고민이다는 여러분 고민이라는 이 단어 알고 있죠? 자, 고민 무슨 뜻이죠? 고민이다, 고민하다, 고민이 되다, 고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고민하다,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에서는 고민이다 라는 이 고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형의 의미 안에 고민하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예문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같이 볼게요. 을지 고민이다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살지 고민이에요. 자, 선물을 사는 것, 살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일 선물로 책을 살지, 옷을 살지, 신발을 살지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하기 전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살지 고민이에요. 아직 선물을 사지 않았어요. 선물을 사야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을지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오늘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지 고민이에요. 점심을 먹었나요? 아직 안 먹었나요? 맞아요, 여러분.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 먹기 전에 어디에서 먹을지 장소. 학생 식당에서 먹을까요?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먹을까요? 여러 가지 먹을 장소, 어디인지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을지 고민이에요, 고민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을지 고민이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공부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두 개의 예문이 있죠. 첫 번째,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고민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입다 그리고 돌아가다 라는 AB일까요? DB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입다는 AB, 돌아가다도 AB예요. 위에 있는 입다는 받침이 있는 AB고요. 아래 돌아가다는 받침이 없는 AB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을지 고민이다 앞에는 AB만 사용할 수 있어요. DB는 안 돼요. 날씨가 추울지 고민이에요. 춥다. 여러분,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 여러분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DB는 사용할 수 없어요. AB,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니까 을지 고민이다 앞에는 AB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AB는 을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돌아가다처럼 받침이 없는 AB의 경우에는 리을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문장의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외출하기 전에, 학교에 오기 전에 옷장을 열고 여러 옷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무슨 옷을 입을지 여러 개 중에서 아직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입을지 고민이에요 라는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고민이에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뭐 이번 주에도 갈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도 갈 수 있고 고향에 돌아갈 때에는 여러 때가 있지요. 그 중에서 언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하기 전에 고민을 할 때 을지 고민이다. 그래서 돌아갈지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을지 고민이다는 앞에 동사 AB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형태가 을지 그리고 리을지로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이 을지 고민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자주 사용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고민이에요. 대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고 깊게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는 AB를 사용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전공할지 고민이에요. 자, 이 문장은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선택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전공할지 고민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예문에서 오늘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지 고민이에요. 오늘 옷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여러 가지 문장들은 모두 다 무엇을 전공할지, 언제 돌아갈지, 무슨 옷을 입을지와 같이 앞에 의문사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의문사가 있고 그 뒤에 을지 고민이다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리을이죠? 지 고민이다. 그래서 의문사와 같이 사용되는 형태가 자주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고민이에요. 그쵸, 여러분? 어디에서 공부할지 고민이에요. 앞에는 의문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런 형태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업 후에 영화를 볼지 쇼핑할지 고민이에요. 자, 이 사람의 고민은 영화를 본다는 AB와 쇼핑을 한다는 AB. 첫 번째 AB, 두 번째 AB,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쇼핑을 하는 것, 무엇을 선택할지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B일지, 첫 번째 AB1일지, AB2일지 이렇게 서로 다른 AB 두 개를 사용해서 을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형태도 자주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럼 마지막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일이 많아서 파티에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자, 여기 가리면 일이 많아서 파티에 갈지 고민이에요. 자, 파티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파티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반대의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말지는 지 마세요의 금지. 어떤 행동을 하다, 그리고 하지 않다의 의미로 반대의 의미로 AB을지 말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로 먹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읽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입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만날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어떤 AB를 하고 안 하고 반대의 의미로도 이 문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모두 다 이 을지 고민이다의 문형을 사용하는 방법?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을지 고민이다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여기 지금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을지 고민이다라는 문형을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 고민이에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여행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고민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의문사 그리고 을지 고민이다를 같이 사용한 형태의 문장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의문사와 을지 고민이다를 합해서 그런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돈을 받았는데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무엇을 살까요? 고민이에요. 자, 무엇이라는 의문사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용돈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들었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볼게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여행을 할까요?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첫 번째 AB가 있고요. 여행을 하다라는 두 번째 AB가 있어요. 아까 우리 두 개 서로 다른 AB, AB를 가지고도 이 문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고 공부했지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지 여행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AB 한번 써볼게요.
을지 두 번째 AB점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을지 고민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하나씩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다이어트 중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먹을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고민이에요. 먹어요? 참다? 안 먹다란 뜻이죠.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AB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을지 그리고 지 마세요에 말다, 말지 고민이다 라고 하면 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을지 고민이다. 머리 안에 잘 넣어두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연습도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을지 고민이다. 두 번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여기 지금 문장이 보여요, 여러분? 자, 보이는 문장에서 빨간색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형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이 식당은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 다양하다라는 이 단어 알고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그쵸? 그러면 이 식당은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무슨 음식을 먹다. 자,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식당은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울 것 같지요. 자, 두 번째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택시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자, 택시 타는 것 첫 번째 AB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 두 번째 AB죠. 첫 번째 AB와 두 번째 AB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것이 지금 고민이에요. 자, 그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고민이에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같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고백을 안 하다. 자, 여러분 고백하다라는 이 AB의 의미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다.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고백을 안 하다, 고백하다, 고백하지 않다, 지 말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고백을 할지 고백을 안 할지 그런 의미죠. 고백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라고 해서 할까 안 할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 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 쉬다, 외출하다 두 개의 AB네요. 의미가 다른 AB죠. 쉬다 라는 AB와 외출하다 라는 AB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 쉴지 외출할지 고민이에요. 외출하다 의미 확인할까요? 맞아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외출하다라고 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외출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선택하지 못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는 것, 그리고 외출하는 것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다, 병원에 가다. 자, 고민을 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할 수 있지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서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여러분.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을지 병원에 갈지 고민이에요 라는 문장 만들면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연습 같이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을지 고민이다 마지막 연습 시간이에요. 마지막 연습인데요. 마지막 연습은 제목처럼 상황에 맞는 고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슬라이드 안에 상황이 있는 단어를 주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집들이라는 상황을 주었습니다. 집들이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써봤어요. 몇 명을 초대할까요? 음식을 직접 만들까요? 살까요? 무슨 요리를 할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집들이 하기 전에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내용들을, 이 고민들을 을지 고민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부터 몇 명을 초대할까요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집이 작아서 몇 명을 초대할지 고민이에요. 몇 명을 초대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만들 수 있겠죠. 음식을 직접 만들까요? 살까요? 서로 다른 AB네요. 그럼 두 가지 AB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직접 만들지 살지 고민이에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요리를 할까요? 라고 했어요. 요리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요리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요리, 무슨 음식을 요리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민할까요? 무슨 요리를 할지 고민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사예요. 이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사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민들. 어디로 이사할까요? 혼자 살까요? 친구와 같이, 룸메이트와 같이 살까요? 아니면 방학 때 이사할까요? 학기 중에 이사할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로 이사할까요? 맞아요. 어디로 이사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혼자 살까요? 친구와 같이 살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습니다. 혼자 살지, 친구와 같이 살지 고민이에요. 두 가지 AB 중에서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을지, 을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죠. 마지막, 방학 때 이사할까요? 학기 중에 이사할까요? 자, 이사하는 때, 이사할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방학 때 이사할지, 학기 중에 이사할지 고민이에요. 이것도 서로 다른, 시기가 다른 AB, AB를 가지고 고민이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본 거죠. 자,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상황 한번 볼게요. 마지막 상황은 방학 계획입니다. 방학 계획. 여러분, 방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방학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도 해요. 이런 고민들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고향에 다녀올까요? 그냥 한국에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르바이트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고민이에요. 자, 고향에 다녀올까요? 그냥 한국에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죠? 맞아요. 고향에 다녀올지 그냥 한국에 있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마지막 연습, 상황에 맞는 고민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두 번째 강에서는 을지 고민이다 라는 문형을 공부했어요. 자, 의미 봤고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도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문형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그 다음 3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10일과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먼저 10일과 듣기 본문을 먼저 하고요. 본문 듣기를 먼저 하고요. 그 본문 듣기,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게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세 사람이 나와요. 수원과 지영과 페이, 이 세 명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1과 생각보다 크고 좋은걸요. 어서오세요. 집이 좀 작죠? 작기는요. 생각보다 크고 좋은걸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직접 그린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지 미처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집이 하도 허전해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무슨 선물을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이에요. 정성이 담긴 선물 정말 고마워요. 이 그림은 여기에 걸어놓을게요. 그런데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출출하죠?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수원, 그리고 페이, 그리고 지영 씨가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지금 세 명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들이. 2번. 고민 상담. 3번. 음식 준비.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지요? 네, 자, 1번 집들이가 답입니다. 지금 세 사람은 수원 씨의 집에, 이사한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수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2번 이사한 집이 작다고 생각한다. 3번 페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요? 아니에요. 마음에 든다고 했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페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페이가 직접 그린 선물을 주었는데 페이 씨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번. 이사한 집이 작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지영 씨하고 페이 씨가 집에 왔을 때 집이 좀 작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수원 생각에는 자기가 이사한 새 집이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지요를 사용해서 작지요? 라고 물어봤고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세 사람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세 사람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원 씨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식사. 2번 집 구경, 3번 그림 걸기 모두 아닙니다. 아마 이 세 명은 대화가 끝난 후에 밥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잘 들었죠, 여러분? 문제 1번, 2번, 3번 내용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11과에서는 선물하고 관계가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선물과 관계가 있는, 관련이 있는 어휘는 생활용품이라는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 품이라는 것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제품, 만들어진 물건. 그리고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사용하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집들이 선물이라면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집들이를 갈 때 초대받아서 집들이에 가게 되면 보통 휴지나 아니면 세탁비누, 세제 같은 것을 선물한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 선물로 생활용품을 자주 선물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또 볼게요. 실용적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용적이다. 자, 예문을 볼게요. 이 가방은 주머니가 많아서 실용적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 가방은 주머니가 많아서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 사용할 만한 물건, 실제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용적.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머니가 없는 가방과 주머니가 많은 가방, 어떤 것이 더 물건을 보관하고 사용할 때 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가 많은 가방이 물건을 담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더 좋겠죠.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실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어휘 표현 볼게요. 정성이 담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성이 담기다. 자, 여러분, 이 담기다는 담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담기다. 담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 카트에 쇼핑할 물건들을 담아요. 맞죠? 네, 그걸 담다라고 해요. 어떤 공간에, 어떤 곳에 다른 물건이나 뭐 다른 것들을 넣는 것, 그것을 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이 담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성이 담기다. 예문을 먼저 보면서 의미를 확인할게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고향 음식이 그리워요.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방학 때 아니면 뭐 휴일에 고향에 갔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세요.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실 때 대충 제대로 아니고 그냥 막 만드시나요? 아니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최선,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정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마음을 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담기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페이가 수원에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선물을 했지요, 여러분. 근데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의 그 마음이 그림 안에 담긴 거죠. 그래서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지요.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표현도 볼게요.
마음에 들다. 생일 때 친구한테서 받은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음에 들다라고 하면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그쵸? 그럼 들다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다.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쇼핑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 생일 때 친구한테서 받은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선물 어때요? 별로예요?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선물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선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자, 마음에 들다까지 선물과 관련이 있는 어휘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11과 본문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조금 전에 수원 그리고 페이, 지영이 집들이를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집들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먼저 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작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페이하고 지영이 수원 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 집주인인 수원이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집이 좀 작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페이하고 지영씨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작기는요. 생각보다 크고 좋은 걸요. 오늘 공부한 은걸요네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가볍게 반박할 때, 가볍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걸요를 사용한다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영 씨가 작지요? 라는 수원의 질문을 듣고 작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작기는요. 생각보다 크고 좋은 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직접 그린 거예요. 페이 씨가 수원 씨에게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자, 그것을 받을 때 수원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지 미처 몰랐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미처 지 않아요, 미처지 못해요, 미처 부정적인 의미 기억나죠, 여러분? 수원 씨는 이 그림 선물을 받기 전에 페이 씨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미처 몰랐어요라는 이 의미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페이 씨의 그림 실력을 몰랐다는 말이죠.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과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을 공부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음에 들다 가운데 쏙이란 단어가 있어요. 쏙은 정말 많이, 정말 깊이 이런 뜻으로 100% 많이, 정말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쏙 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하도 허전해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라고 수원이 이야기했어요. 하도 아서어서여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허전해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집이 어땠어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전하다는 여러분 DB예요, 형용사. 자, 허전하다.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드는 느낌, 그것을 허전하다라고 해요. 10년 동안 안경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렌즈를 사용하는 첫날, 10년 동안 안경을 써서 얼굴에 안경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렌즈를 사용한 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얼굴에 안경이 있어야 하는데 안경이 없어요. 그때 드는 그 느낌, 무엇인지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드는 느낌, 그것을 허전하다라고 합니다. 수원 씨가 지금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드는 느낌, 집이 허전해요. 그래서 하나 장만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만하다 라는 AB 단어가 있어요. 장만하다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준비하는 것, 필요해서 사는 것, 그것을 장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수원 씨가 그림 선물을 받고 집이 허전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림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페이가 질문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음에 들어요 라고 그림 선물을 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선물을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이에요. 오늘 공부한 선물을 할지 고민하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을지 고민이다 라고 했는데 을지 고민하다의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선물을 할지 선물을 선택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을지 고민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원 씨가 그림 선물을 받고 정말 마음에 쏙 완전히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래서 다행이에요. 나쁜 일 걱정을 했는데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휴 다행이에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 나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드는 안심, 편안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하지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다행이에요. 그 다음, 정성이 담긴 선물 정말 고마워요. 조금 전에 어휘 및 표현 공부할 때요, 여러분, 정성이 담기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떤 선물, 지금 페이가 수원에게 그림 선물을 했는데 그 그림 선물 안에 페이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정성. 페이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마음, 정성이죠. 정성이 담긴 선물 정말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그림은 여기에 걸어 놓을게요 라고 수원이 페이에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런데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맛있는 냄새? 자, 코로 냄새를 맡죠. 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원이 지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음식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라고 느끼죠.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수원이 대답을 합니다. 출출하지요?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해요. 자,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앞에 출출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출출하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밥을 먹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픈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출출하다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저녁 밥을 먹은 후에 한 밤 10시나 11시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녁 밥을 먹은 후에 3시간, 4시간쯤 지나면 또 다시 배고픈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느낌을 출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수원 씨가 출출하지요?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해요 라고 하고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 듣기 내용 문제 푼 것처럼 이 대화가 끝난 후에 같이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 말해봅시다. 우리가 3급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하기 연습을 할 표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할 표현은요. 문장 3개 여러분 보이죠? 문장 3개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자, 하도 선생님이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하도 아 어 여서, 그쵸? 하도 아서, 하도 아서, 하도 어서, 하도 여서, 이렇게 아, 어, 여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의미를 볼게요. 하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나치게 많이, 너무 심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배가 하도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조금 아픈 것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갔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배가 하도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불고기가 하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불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왜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얼마나? 하도 맛있어서. 정말 많이, 지나치게, 심하게 맛있어서 라는 뜻으로 하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목이 쉬었나 봐요. 목이 쉬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면 목소리가 조금 변하지요. 네, 그것을 목이 쉬다 라고 해요. 그런데 왜 목이 쉬었어요? 하도 많이 불러서,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지나치게 심하게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목이 쉬었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도 아서 앞에는 아프다, 맛있다, 디비 맞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는 AB예요. 이렇게 하도 아서 앞에는 DB도 쓸 수 있고 AB도 쓸 수 있어서 제가 V라고 했어요. 하도 아서 어서 여서. 자, 의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해 볼 수 있겠죠? 자, 말하기 연습 해볼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어제는 일찍 잤어요. 자, 일찍 잤어요. 그런데 피곤하다 라는 DB를 지금 우리 공부한 하도, 아서, 어서, 여서를 사용해서 한번 말해 볼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제는 하도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한국어 공부가 뭐라고 하고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이 바꿔볼 것은 재미있다 라는 DB 단어예요. 한국어 공부가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도 재미있어서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지나치게 아주 많이 심하게 아주 매우 재미있어서 라는 의미로 하도 재미있어서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의 문장도 한번 말해 볼게요. 요즘 밤마다 몸무게가 늘었어요. 자, 체중, 몸무게가 늘었어요. 그럼 어떤 단어로 바꾸어 볼까요? 먹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 보기 연습을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요즘 밤마다? 맞아요. 하도 먹어서 또 괜찮고요. 하도 많이 먹어서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밤마다 지나치게 심하게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도, 아서, 어서, 여서 의미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도 말할 수도 있겠지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3급 11과에서 공부한 문형 두 개 기억나죠? 네, 문형 그리고 본문 그리고 말해보는 연습까지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게 공부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